복부 팽창과 가스를 완화하는 5가지 주스. 위는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로 자극이 되는 음식을 먹거나 생리전 증후군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가스가 찰 때 쉽게 염증에 걸리고 팽창될 수 있다. 복부 팽창은 아주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살이 더 찐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짜증나는 증상이다. 좋은 소식은 복부 팽창 및 가끔씩 동반되는 증상인 가스가 차는 것을 예방해주는 방법이 있어 복부 팽창이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팽창된 위를 가라앉히고 복부 팽창의 원인이 되는 소화 장애를 예방하는 다양한 과일의 성분을 결합한 5가지 주스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로에 베라 주스. 알로에 베라는 셀 수 없이 많은 약효가 있는 식물로 그중 하나는 소화 촉진이다. 알로에 베라는 경미한 완화 효과가 있어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촉진하며 가스 제거를 촉진하고 장을 청소해준다. 재료. 알로에 베라 젤 1/2 컵, 레몬 1개 즙, 액상 엽록소 1스푼, 물 1/2 컵.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간다. 이 주스를 아침 식사를 하기 최소 30분 전에 공복에 마신다. 파파야, 귀리, 아마씨 주스. 이 세 가지 재료는 함께 섞으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복부 팽창을 완화하는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제, 효소가 아주 풍부한 주스가 된다. 이러한 효능에 더해 이 주스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포만감 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음료이다. 재료. 다진 파파야 1 컵, 아마씨 1스푼, 물 2 컵, 생귀리 2스푼, 꿀 약간.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몇 분간 갈아 거르지 않고 마신다. 한 주 동안 공복에 마시고 한 주를 쉬었다가 다시 한 주 동안 반복하는 것을 권한다. 파인애플, 자몽, 녹차 주스. 장에 노폐물이 쌓이고 소화가 어려워지면 보통 복부 팽창, 가스, 불편감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감귤류 과일과 녹차의 뛰어난 효능이 결합된 이천연 주스는 아주 좋은 장해독 주스이다. 재료. 다진 파인애플 4분의 3 컵, 레몬 1개 즙, 생자몽 1개 즙, 녹차 1 컵, 꿀. 만드는 방법. 레몬즙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모두 잘 섞일 때까지 몇 초간 간다. 여기에 레몬즙을 넣고 21일 동안 공복에 마신다. 당근, 마늘, 알팔파 주스. 소화관에 독소가 쌓이면 복부 팽창, 가스, 소화 불량 및 기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주스는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로운 장내 세균총이 성장을 촉진한다.
만드는 방법. 당근즙 한 컵. 생마늘 한쪽. 샐러리 한 줄기. 알팔파 새싹 한 줌. 만드는 방법. 당근과 샐러리에 즙을 짜낸 후 마늘, 알팔파와 함께 블렌더에 넣는다. 모든 재료를 몇 분간 간 다음 거르지 않고 마신다. 이 주스를 공복에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 전 최소 2시간 전에 마신다. 자두 사과 주스. 섬유질은 건강한 소화와 장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두와 사과로 만든 이 주스는 변비를 없애고 가스를 제거하며 팽창된 위를 가라앉히는 데 좋은 섬유질이 풍부하다. 재료. 생자두 5개, 사과 껍질째 1/2 개, 물 한 컵, 꿀.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블렌더에 넣고 마시기 좋은 상태로 섞일 때까지 간 다음 모든 효능을 얻기 위해 즉시 마신다. 이 주스를 공복에 마시거나 식사 전 최소 40분 전에 마신다. 기억하자. 복부 팽창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식단을 개선하고 다음과 같은 식품을 피해야 할 것이다. 붉은 육류, 소시지, 유제품, 설탕, 정제 밀가루. 이러한 주스를 마시고 식단을 개선해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음식 알러지나 만성 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